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를 비롯해 부동산 등 경제 소식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팬데믹 후 일과 관련된 이제 소식인데요. 확실히 일하는 모습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내용 전해드리기 전에 네. 먼저 조금 다른 소식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 종종 무슨 무슨 내셔널 데이, 무슨 무슨 이제 전국의 날 이런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뭐 핫도그 데이, 네. 도너스 데이, 그렇죠. 도너스 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8월 5일도 이런 내셔널 데이가 3개나 겹쳤습니다. 내셔널 데이 캘린더에 따르면 하나는 이제 전국 오이스터 데이, 굴의 날이고요. 아, 좋죠. 두 번째는 속옷의 날입니다. 어허.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일과 관련된 건데 네. 내셔널 워크 라이크 어 도그 데이. 개처럼 일하는 날? 직역하면 그런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걸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사람보다는 사실 이제 경찰견, 뭐 K9이나 탐색견, 아하. 그런 수색견 같이 업무가 주어진 개들을 주목하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올해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면서요. 네, 다름 아닌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일하는 개들은 그렇고 사람들은 어떨까? 코로나19 사태 후 일에 대한 주민들의 모습은 두 종류로 나뉘는 듯합니다. 예. 한 부류는 이전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다른 한 부류는 해고되거나 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힘들고 네. 또 일을 하는 경우도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실제로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을 보면 사실 자영업자들의 경우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이제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 처음에는 집에서 일해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집에서 일하니까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일하는 시간 자체로 따지면 이전보다 훨씬 길게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길게 일한다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팍스 비즈니스가 어제 하버드대학과 NYU 조사를 전했는데요. 미국을 포함해 유럽과 중동 등 16개 대도시 2만 천여 곳 기업들에서 일하는 310만여 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팬데믹으로 락다운 되기 전 8주와 그 후 8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일하는 주중 하루 평균 48.5분을 더 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네, 네. 거의 하루에 1시간 정도 더 일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업무와 관련한 일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미팅, 회의도 늘어났습니다. 근로자들이 참석한 회의 수도 이전보다 13%나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단, 회의 시간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재택근무 많이 하면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미팅 횟수는 늘어났는데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짧게 여러 차례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메일을 주고받는 수도 증가했는데요. 동료들과 하루에 1.4 이메일, 그러니까 한 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준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메일을 더 많이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오피스에 있을 때는 예전에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업무에 관련된 얘기도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집에 재택근무하면 그게 안 되니까 또 화상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회의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을 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회의 참석과 이메일도 좀 더 많아졌는데 이 재택근무가 늘어나서 이제 사무실 시장은 앞으로 어두울 것이다 라는 UCLA 전망을 지난주에 우리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나와 있습니까? 네. LA 비즈니스 저널이 이틀 전 보도한 내용인데요. LA 카운티 지난 2분기 부동산 시장을 이 각 지역별 사무실 공실률과 렌트비를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먼저 LA 다운타운입니다. 공실률은 16.9%였는데요. 네. 그 전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 17%였어서 0.1% 하락한 건데 사실상 뭐 거의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클래스 A, 즉 A급 건물 사무실 렌트비는 1스퀘어피트당 평균
3달러 84달러였습니다. 1분기보다는 2센트가 하락한 건데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2분기보다는 1센트가 인상된 가격입니다. 다시 말해 팬데믹이 한창이던 그 지난 분기에 LA 다운타운 사무실 그 시장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스퀘어 피트당 3달러 84센트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달러 84달러라고 말씀하셨어요. 3달러 84센트입니다. 네. 3달러 84센트. 네. 그런데 같은 LA 안에서도 분위기가 다른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헐리우드 지역입니다. 헐리우드 지역은 공실률이 꽤 올라갔습니다. 지난 2분기 사무실 공실률은 11.1%를 기록했는데요. 그 전 분기 7.1%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4%포인트 뛴 겁니다. 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그때 11.2%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사무실 렌트비는 1스퀘어핏당 평균 5달러 46센트입니다. 비싸네. 비싸네요. 네, 그 전분기와 1년 전보다 모두 다 올라갔는데요. 지난 1분기에 비해 4센트 올랐고요. 1년 전과 비교해선 15센트가 인상됐습니다. 한인타운은 어떻습니까? 이 한인타운 사무실 부동산 시장 자료도 나와 있나요? 네, LA 한인타운은 이제 한인타운이라고 따로 분류된 건 아니고요. 윌셔 코리도로 이제 윌셔길 중심으로 LA 중심부 지역으로 나뉘었는데요. 한인타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미라클 마일도 여기에 속하고요. 네. 윌셔 코리도어의 2분기 공실률은 21.5%였습니다. 좀 높네. 네, 눈에 띄는 게 이 공실률 21.5% 꽤 높은 편이란 점입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에서 분류한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언급한 LA 다운타운, 헐리우드, 이 밖에 뭐 웨스트사이드, 그리고 트라이시티즈라고 벌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이 세 도시 포함하는 지역이 있고요. 또 뭐 사우스베이, 산타클라리타 밸리, 그리고 샌퍼난도 밸리 등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공실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10%대였고요. 가장 낮은 건 사우스베이 3%였습니다. 네. 웨스트사이드도 9.4%로 10% 미만이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높았던 게 다운타운 16.9%였는데 윌셔 코리도어는 이보다 더 높은 혼자 20%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윌셔 코리도어의 공실률이 많이 오른 건가요? 확실히 오르긴 했습니다. 지난 1분기 19.6%에서 거의 2% 가까이 올랐고요. 1년 전과 비교해봐도 20.2%에서 1.3%포인트, 1% 이상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렌트비는 아무래도 다운타운이나 헐리우드보다는 확실히 저렴한데요. 그런데요? 1스퀘어핏당 2달러 83센트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LA 한인타운에서 서쪽 그 미라클 마일 지역은 윌셔 코리도어 안에서 좀 비싼 편이었습니다. 4달러 24센트로 이 윌셔 코리도어 평균의 1.5배에 달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윌셔 지역의 빌딩들이 참 제일 그 이제 스퀘어피트당 그게 굉장히 높았는데 네. 지금은 다 산타모니카 쪽, 웨스트우드 쪽,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센츄리 시티 쪽 이쪽으로 다 비싼 오피스들은 다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별로 여기가 지금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닌데 자 이번에는 거주형 부동산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싼 걸로 끝판왕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어제 이곳 LA 지역 부동산 시장 내용이 실려 눈길이 갔는데요. 무려 1억 달러 그 이상 가격의 LA 홈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1억 달러 이상 주택 가격 물론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입니다만 처음 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에 1억 달러라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베벌리힐스에 산 그 부동산 가격이 1억 6,500만 달러였습니다. 네. 그게 캘리포니아주 최고가였는데요. 네. 그거에 비하면 최고 기록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벌리스나 뭐 그런 벨레어 쪽 여기가 아니라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 매물이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메가 맨션 저택이 아니라 이게 다름 아닌 콘도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택 아니고 콘도 하나가 1억 달러를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 주소는 8899 베벌리 블루바드고요. 10층 높이에 총 38개 유닛이 있습니다.
1960년대 오피스 빌딩으로 지어졌다가 이번에 럭셔리 콘도로 전환됐는데요. 가장 싼 게 400만 달러부터 시작하고요. 네. 꼭대기 펜트하우스가 1억 달러 그 이상입니다. 아, 이건 뭐 뉴욕 맨하튼보다도 더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일단 넓이가 약 2만 스퀘어핏에 달합니다. 한 유닛의 넓이가 네. 2만 스퀘어핏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이 가보면 이제 통째로 열 수 있는 그 유리문들을 활짝 열면 건물을 쭉 둘러싼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이 테라스 공간만 거의 4천 스퀘어핏에 달하고요. 천장까지 그 층고 높이는 14피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뭐 말리부부터 LA 다운타운까지 다 보인다 하고요. 예. 주차 공간에 차 4대 주차할 수 있고 프라이빗 엘리베이터 있고 아마 상상하실 수 있는 거의 모든 럭셔리함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듯 싶습니다. 네. 콘도 건물에는 24시간 발레 서비스, 경비원, 야외 수영장, 짐, 야외 커먼 에리어, 가든, 그리고 파이어플레이스. 또 이 펜트하우스의 경우엔 1억 달러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 마무리 지어진 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고 해요.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1억 달러부터 시작해서 1억 2,500만 달러, 뭐 심지어 1억 6천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며 매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는 자신도 잘 모른다고 이 건물 개발사 측은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데요. 아니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냥 매물가를 막 정한 거 혹시 아니에요? 아마 그런 비판을 좀 받고 있나 봐요. 예. 개발사 측은 괜히 주목받으려고 매물가 네. 높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에 인터뷰했습니다. 네. 넓이가 넓은 만큼 거기에 적당한 가격이라 얘기했고요. 근데 이전 콘도 가격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까지는 2010년에 네. 그 센츄리시티의 초고층 콘도, 더 센츄리의 펜트하우스 이게 3,500만 달러에 팔렸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최고가입니다. 와, 누가 살까요, 과연? 또 한 번에 아재 개그. 어떻게 뭐 예약을 한번 하고 해서 감서 볼까요?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보는데 돈 받고 그러는 아니겠죠? 그렇대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기자가 이런 집에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살게 되면 꼭 초대하겠습니다. 네, 오, 네, 저도 초대해 주십시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